네, 여러분 제 옆에는 송기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유영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화면하면서만 뵀다 활약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은 뭐 민변의 변호사님입니다. 그것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국내 현안에 대해서 그 입장도 예, 많이 예, 저는 주로 이제 통상, 외교, 예. 국제, 예. 국방 이런 분야에서 지금 너무 이제 너무 그 단어가 너무 이렇게 왜곡돼 있습니다만 네. 법치와 민주주의가 네, 국제관계에서도 작동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변호사 한 20년 하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주로 이제 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전시 맞아요, 위안부 전시 작전권 문제.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오염수 문제 주로 네. 국제관계가 이를테면 이제 이게 외교관계 국제관계는 그냥 뭐 특정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도 민주주의가 작동을 해야 결국은 시민이 생각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국제관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엘리엇 사건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제 통상의 문제이고 아. 또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승계 문제 또 네. 박근혜 아, 그 결합돼 있는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또 한동훈 윤석열 검사실 수사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 국내 개미 주주들에게는 주지 않는 어떤 국제 중개 특권이라는 것을 네. 외국인 투자에게 주는 그런 네. 국제 통상법의 어떤 모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정확하게 간단하게 핵심을 찔러주시면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이렇게 관심 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도 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중요한 일 많이 하시. 아이고 오늘 이제 그 누구죠? IAEA 사무총장. 예. 그 양반이 기시다 총리를 만난다 그러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보고서만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만나 근데? 애초에 이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왜 이 검증이라는 걸 했느냐. 네. 그건 기본적으로 일본의 요청,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계약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계약입니까? 예. 그걸 이제 뭐 자꾸 이제 국제관계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영어가 좀 나오는데요. 네. 그걸 가능하면 좀 우리말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네. 합니다만 어떤 위임사항 계약이라고 해서 TO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일본이 원자력기구에게 이제 어떤 요청하는 용역들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이제 사무 범위를 정하고 아. 또 거기에 따른 보수를 정하고 아. 일종의 이제 그 용역 보고서를 우리가 이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용역을 다 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아예 보고서라는 게 용역 보고서를 발표 갖다 주는 거군요. 돈 받았으니까. 아, 그리고 그거는요, 이를테면은 우리도 가령 우리나라도, 이렇게 원전에서 이제 이번 일본과는 달리, 일본은 이제 원전 사고, 네. 그러니까 핵연료봉이 이제 완전히 녹아내려서 네.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이제 오염수, 지하수가 네. 직접 이제 노출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네. 통상적으로 통제되는 아, 우리나라 그에서도 네. 삼중수소가 나가잖아요. 네, 네. 이럴 때도 원자력기구에게 이거 좀 검토해달라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네네. 그런 거죠 결국은. 네네. 아.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기구가 어떤 이를테면 우리 시민 또 해양 생태계 보호라든지 이런 그런 국제적인 어떤 공공의 의지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자력 관련된 많은 어떤 쟁점들이 생길 때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어서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원자력기구 입장에서도.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용역을 다 완성했다는 보고하는 성격도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이 원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거기서 나오는 그 지금 뭐 탱크는 뭐 몇 개를 줬다든가 그러면 예. 135만 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오염수는 나올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원전을 잘 관리해야 할 텐데. 예. 그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것이 배출됐을 때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오염되고 인류를 해할 가지고 오고 이러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터진 그 원전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배출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면은 변호사님 말씀드린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가 예. 지금 당장 이제
뭐 이번 주 큰 쟁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드리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하는 일상적인 네. 그들이 말하는 원전 안전과 관련된 자신들의 고유한 임무들이 있겠죠. 예. 이를테면 후쿠시마 2011년 사고가 터졌을 때 예. 도쿄 전력이 그걸 통제를 못 했잖아요. 네. 또 거짓말도 많이 했고. 네. 그럴 경우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자신의 고유한 판단으로 어쨌든 이게 중요한 이를테면 그 도쿄 전력이 계속 그렇게 통제를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은 국제 원자력 산업이 이제 근본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원자력 기구가 직접 가서 보는 그런 권한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문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이것만 독자적인 용역을 따로 준 거예요. 그래서 TOR, Terms of Reference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원자력기구에게 위탁하는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범위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그 이 TOR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수탁 무슨 계약서라든지 그런 걸 좀 직접 보고 싶은데 그 자체는 공개가 안 됐죠. 근데 국제원자력기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취지가 말하자면 용역 제목도 있겠네요. 어떤 걸 제목이 따라... 있죠. 네. 그게 뭡니까? 번역하면은 그게 후쿠시마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된 안전성 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전성 리뷰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그러면 전적으로 아무리 일본 정부의 그런 용역을 돈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어떤 좌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일정 부분은 국제원자력기구도 독자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도쿄전력이 방사선 영향 평가 보고서 그러니까 이번 오염수 방출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자료예요. 지금 이제 정부가 국정 브리핑을 하잖아요. 예. 네. 네.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일본 정부가 어떤 논리,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오염수 방출을 해도 일본의 바다는 방사선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지 네. 일본이 어떤 내용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원자력기구로 이야기 돌아오면 네. 국제원자력기구가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은 이 도쿄전력이 작성한 네. 이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리뷰, 그래서 리뷰라고 합니다. 아. 자기네들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수를 그들의 말로 처리를 해서 처리수라고 말했어요. 예. 네, 처리를 그들의 말로 처리를 해서 환경, 해양 네. 생태계에 영향이 없도록 방출 그 절차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네. 방출을 자기들이 한다라고 일단 도쿄전력이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일본 가기도 결정을 네. 했고. 네. 네. 일단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상 그것이 안전하다. 그걸 이제 우리 국제법에서는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합니다. 아. 그 방사선 영향평가를 할 국제법적 의무가 도쿄전력과 일본에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너 차례 벌써 개정되어 나온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 단계 개정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2023년 2월 도쿄전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도 아무래도 해야 우리가 네, 또 네. 투쟁의 어떤, 네. 어떤 방향도 필요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자 그들이 일본이 우리가 오염수를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상 그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의무가 일본에게 있어요. 국제법상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된 게 이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고요. 이 보고서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면 국제원자력기구 역할은 뭐냐? 네. 아주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자기들도 직접 샘플을 채취하기는 해요. 네. 뭐 위에 있는 거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일부 채취를 예, 하긴 해요. 예.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도쿄전력이 이른바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라고 한 이 일련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없느냐라는 걸 검증하는 거죠. 이게 현재 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IA가 들어가서 뭐 시조 채취해서 자기네들 조사하고 검사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도쿄전력에서 하는 걸 왜냐하면 방출은 도쿄전력이 하는 것이지 국제원자력기구가 방출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그런 국제기구의 이른바 국제성에 이제 뒤에 숨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시찰단이 갔다 오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발표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 어쨌든 이런 기초를 전제하고 제가 좀 더 이제 지적을 비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국제원자력기구 합니까? 대한민국이 합니까?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죠. 네.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면 싸워야 될, 맞서 싸워야 될 주체는 우리 대한민국이지 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오늘 이거는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 예. 좀 천천히 강조하고 싶은데 네네. 일본의 논리를 정부가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 바다는 방사능 위험성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 데이터, 네. 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계속 일본 바다를 모니터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측정한. 그렇겠죠. 네.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사능 수치, 그 바닷물의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른바 처리수라고 하는 거기에 그 샘플에서 나온 수치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영향평가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일본 바다는 방사능으로도 안전하고 거기에 오염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 보고서 핵심이에요. 도쿄전력에서 내는 이 서적에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기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근거들 이를테면 이 오염수가 첫 번째로 인간에게 어떤 피폭을 주느냐 가령 네. 직접 수영을 한다든지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마신다든지 네. 그죠? 또는 네. 뭐 이게 모래에 바닷물이 왔을 때 그 모래에 누워있다든지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산물을 먹어서 네. 피폭되느냐 그런 피폭에 대한 조사 보고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전제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정부는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와 이 오염수 방출의 영향평가는 다른 문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별개의 사안이나. 그래서 오염수 방출에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다. 심지어 뭐 그 최근에 어디 뭐 수산시장 가가지고 막 수족물을 떠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제한 수산물 수입 금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오염수 방출에 동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부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 동의한다는 건 수산물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뭐 간단한 거죠. 이 영향평가 보고서의 내용은요. 현재 일본 바다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예. 좀 상당히 간단한 것 같은데 네. 한국 정부는 네. 한국 정부에 많은 그 관련 부처라든가 전문가들은 IAEA 보고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이것도 좋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렇죠. 이걸 갖고서 일본한테 야 이건 니네 데이터, 로 데이터를 내놔라. 그렇죠.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IAEA가 나오면 과학적 근거다 그러는 건 뭐예요? 그런 그 사람들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아직 네. 이제 물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극복해 왔는데 네. 자, 제 문제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통상 외교 국방 예. 국제관계에서의 민주주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민들은 그냥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무식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뭐 국제원자력기구 뭐 세계무역기구 뭔가 어떤 혹시 뭐 한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걸 먼저 미국도 깨고 중국도 깨고 지금 강대국들이 다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네. 여전히 우리 시민의 어떤 민주주의, 국제관계에서의 우리 시민의 어떤 판단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강대국의 논리, 이를테면 일본과 미국의 논리를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국제기구의 어떤 그런 어떤 신뢰성에 적당하게 버무려서 허위 포장된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가 뭘 근거로 이 일본의 기본적인 전제 이 논리와 주장을 깰 수 있을까요? 네. 그러려면 IA 자료가 저는 안 됩니다. 그럼요. 우리 독자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2021년에 4월에 이제 일본 각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네. 방출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온 게 네. 우리의 독자적인 분석, 독자적인 데이터를 가져야 된다. 근데 일본이 안 준다고 그렇게 자꾸 정부는 이야기하는데요. 네. 국제법상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자, 그건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정부가 도대체 국제법상의 주권, 국제법상의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네. 오로지 일본의 그 논리만 추종하고 오히려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일본스럽게 일본을 방어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후쿠시마 세슘 우럭이 나왔잖아요. 예. 그 세슘 우럭 사건이야말로 일본도 최소한 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뭐냐면 네. 두 가지 불확실성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된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통제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전히. 예. 그래서 녹아내린 핵 연료봉, 그다음에 그게 이제 경납고에 철근 콘크리트랑 뭐 디범벅이 돼서 그걸 이제 데브리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비라든지 지하수가 직접 닿으면서 나온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일본은 그걸 인정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래도 불확실성이라는 별도의 챕터를 둬서 가장 염려하는 두 가지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오염수에 뭐가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일본도 인정하고 있어요. 오염수에 어떤 핵종이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인정하고 있느냐.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이나 약간은 조금 뭐 이게 어떤 하나 용어입니다만 뭐냐면 이론적으로는요. 바닷물에 있는 방사선의 농도와 그 바닷물에 살고 있는 어류 안에 있는 방사선의 농도가 평행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예. 근데 그 해양 생태계에 따라서 그 평행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바닷물에 있는 방사능이 어류에 농축될 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후쿠시마 세슘 우럭이 그 농축 그 불확실성의 증거이거든요. 그게 뭐 일부 국내에서는 그게 후쿠시마 뭐 그 원전 바로 앞에서 잡혔으니 괜찮다 그런 말을 하지만 아니 그 물고기가 늘 거기만 있나요? 네. 물고기 돌아다니는 거고 네. 해류는 계속 도는 네. 거고요. 제가 아까 다시 그걸 좀 돌아오면은 최소한 일본도 이 불확실성을 언급을 합니다. 네, 한국은 그런데 한국은 불확실성을 정부는 아예 불확실성을 말하지는 않을 뿐만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후쿠시마 세슘 우럭은 오염수 방출과 별개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세슘은 또 뭐 가라앉는다. 뭐 선일종 의원인가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후쿠시마 세슘 우럭 사건이 나왔을 때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될 거는 일본에게 그 원인 분석을 요구하고 그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별개라고 일본보다 앞장서서 방어를 쳐주는 거죠. 근데 별개일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재 일본과 IA의 기본 논리는 지금의 일본 바다가 안전한데 오염수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지 마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바다는 문제가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오염수가 나온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교수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약간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 측이나 IA 입장은 그 원전 사고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해양 바다는 안전하다. 근데 또 이제 방출한다. 140만 톤 방전해도 그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 논리죠. 네. 논리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아, 여기서요. 예. 어. 자, 그런데 그걸 제가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그걸 정부가 지금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오염수 방출 이전에 이미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해달라고 WTO 제소한 사실 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2심에서 패소당 사실. 예. 그 제소의 객관적인 근거는 뭡니까? 일본 바다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일본 네. 바다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오염수 방출 이전부터 계속 해온 이야기예요. 아, 예.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나름대로 일본 바다에 대한 계속 모니터를 하고 방사능 수치, 일본 바다에 대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방출되지도 않은 오염수에 대해서 오염수 방출이 되더라도 안전하다라는 보고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네. 기존에 일본에 가지고 있는 일본 바다의 방사능 안전 자료,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자기들이 이번에 처리수에 희석시켜서 나온 샘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두 개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니 안전하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 전제는 일본 바다가 지금 안전하다는 거예요. 현재 안전하다. 예. 그런 것이지 마치 원전 사고 때문에 일본 바다는 안전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데 오염수가 나간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 일본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 그건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요 한국 정부와 일본의 입장이 동의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한국 정부와 일본의 입장이 동의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입장, 일본의 보고서가 잘 됐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요. 일본의 바다는 지금도 안전하고 오염수가 나가도 그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공식 입장이 되면 뭘 근거로 우리가 일본 수산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지 못하죠. 일본 수산물 수입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국제법적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는 국제법상 우리가 그 수입 금지 지금 비록 아무리 강대국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국제 질서가 네. 흔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WTO 네. 질서상으로는 자유무역이잖아요. 일본 제품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수입을. 그렇기 때문에 이 WTO의 이 국제법에서는 막기 위한 근거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방사능 위험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국민에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도 이 국제법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국제법은요. 국제통상의 영역에서는 자유무역이 원칙인데 그걸 수입금지하려면 수입금지하는 나라가 수입금지가 필요한 수입금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은 자꾸 일본에서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막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 뜻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이는 여건은 그렇지 않은데 다시 돌아오면은 그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후쿠시마 그 세슘 우량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고 우리 세금 받아 먹고 사는 국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 일본 데이터라든가 이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거나 우리 다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훨씬 더 과학도 발전해 있고 예. 그 과학을 능력을 이용해서 이게 진짜 안전한지 불안정한지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고 검토하고 홀딩시키고 해야 되는 노력은 요만큼도 안 하고 오히려 어떤 이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염려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괴담이라고 그게 이제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알아보자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자 정말로 윤석열 뭐 국힘 윤석열 대통령 국힘 이쪽에서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 보고서가 괴담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적어도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염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한번 처리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리 도상수라는 개념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일본에서도 네. 그러한 염려를 이건 국제적으로 다 뿌려지는 거니까. 지금 정식 보고서이죠. 예, 네. 그런 염려를 얘기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일본스럽다 해야 되나? 일본보다도 더 비과학적으로. 지금 이 영역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 불확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거죠. 그러면 어떤 정도와 수준의 불확실이 있는지를 국민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들도 조사하고. 예. 우리 뭐 과학 발전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이 불확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높이의 통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아예 다 막는 방식으로 아예 우리가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이 불확실을 불확실히 통제 안 된다는 거죠. 일본이 불확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차단하겠다. 자, 이 수준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좀 더 허용해서 이를테면 일정한 조건을
매겨서 네.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아, 상식적인 거네요. 아주 ABC국 캐나다 기역니은 디귿이. 아니 일본의 보고서조차도 자기들이 불확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선생님 네. 제가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네. 궁금한 거. 일본은 왜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데 왜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코쿠니타고 섞어도 되고 뭐 연장해도 되고 더 지어도 되고 되는데 왜 이러한 그 오염수를 배출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경제적인 동기론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제일 싸서 그렇다. 뭐 그러나 저는 단순히 경제적 동기를 넘어섰던 거라서. 어떤 겁니까? 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흥. 뭐 무슨 뭐 우리가 막이나 생각할 때 뭐 교회 부흥에 네. 무슨 뭐 경제 부흥 그러지만요. 일본은 후쿠시마 2011년 원전 사고 이후에 굉장히 국가 정체성, 국가의 중대한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억압적으로 사실은 극복이라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뭐냐면은 그 사태가 주는 굉장히 큰 어떤 정신적인 네. 충격뿐만 아니라 이걸 우리 일본이 통제할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오염수 방출 그리고 한국이 수산물 수입하게 하는 것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 보수 세력의 중대한 국가 재건설의 아주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요. 일본이 자 일본 보수세 일본 기독권들이 일본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드디어 완전히 후쿠시마 원전의 그 사고로부터 벗어났다. 사실 지난번 이제 도쿄 올림픽 때 그걸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됐죠. 오염수 방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일본에 두지 않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국제적으로 IAEA라는 그런 공인을 받아서 겉으로 말끔하게 내보냈고 그리고 자.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만 WTO 제소했을까요?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하라고. 결국은 가장 가까운 한국조차도 이제는 우리나라 수산물을 수입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일본의 극우 보수 세력에게는 자신들의 어떤 정권,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배의 정당성, 즉 부흥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윤석열 정권은 아주 헤쳐먹기 좋은 먹잇감이 돼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도와주고 있죠. 일본이라고 하는, 네. 특히 이제, 좀 시간이 된다면 이제 위안부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네. 2015년 그 위안부 이른바 박근혜 정권 때 그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외교부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일본 외교부가 정식 자기들의 외교 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이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 밝혔다라고 공식 문서에다가 외교 청서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정부가 공식 외교 문서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가 성노예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제가 외교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그걸 공개하면은 국가의 중대한 국익을 해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요. 일본의 부흥, 내부 통치의 핵심적인 그 부흥이라는 것의 실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른바 자기들이 말하는 정상 국가 있죠. 그것의 족쇄였던 전범, 2차 세계대전의 그런 어떤 전쟁의 그들로 말하면 그런 어떤 멍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네, 진짜. 그런 점에서 지금의 없다, 윤석열 진짜. 정권이 어떤 민족사적으로 네, 크게 어떤 큰 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거는 과거에 구한말에 일본 침략의 길을 터졌던 우리 친일 괴뢰성이 있는 그 구한말 관료들 이 문제하고 또 다른 그들은 그냥 로드맵을 열어줬는데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것보다 더한 것 같은데 변호사 말씀. 아, 끝마치기 전에 이거 하나 가져와. 예, 이게 예.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예요. 이게 이제 5차 보고서인데 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최종 보고서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네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방사성 뭐 잘 안 네. 보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 하는 이른바 검증이라는 게 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의 예, 제목입니다. 예, 네. 그 리뷰라는 리뷰, 게 나오면요. 리뷰 오브 세이프티죠. 예. 아. 예. 이 용역의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도쿄전력이 계속 개정해서 내고 있는 이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라는 게 있다. 보고라는 게 있다. 이것을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한간에 네. 한국 언론도 참 거짓말을 하고 좀 나쁜 사람들인데 마치 IAEA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나온 문제에 대해서 검증하고 조사하고 사찰하는 거로 자꾸 오인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쿄전력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IAEA에서 그거 괜찮아 안 괜찮아 이 문제를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 오염수를 내보내는 주체가 도쿄전력이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용역을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TOR이라는 그런 근데 그것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객관적으로 그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용역만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제 독자성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로서 독자성은 일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 하면 얘네들 무너지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일부만 하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이분을 조만간 변호사님 모시고 해야 돼. 뭐 현안이 많은데 하나도 못 여쭤봤어요. 지금 6차 보고서 나오고 그러니까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좀. 네, 저는 오늘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도쿄전력의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보고 이야기 이 내용을 정부가 이야기해야 된다. 정부가 좀 일본의 입장에 동조라고 한다면 일본의 입장이 뭐냐는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가나다 최단 ABC의 상식을 갖고 있는 정부라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안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지금. 도쿄전력마도 인정하는 오염수 그다음에 농축계수의 불확실성. 지금 정부의 논리라면 괴담인 것이 도쿄전력이 괴담을 하고 있는. 그리고 변호사님이 이제 거의 국제적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일본이 다시 전범국가로 다시 태동할 수 있는 그 부흥을 노리는 일부 구구 세력들의 사실상 헤쳐먹는 먹잇감을 하고 있다. 그 길을 앞장서서 이렇게 빗자루로 쓰러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다. 네. 이게 참 이게 과거의 이하령 세력과도 비교가 안 되는 다른 의미 같아. 이거는 난 역사적으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네. 조만간 한번 변호사님. 네, 다시 불러주시죠. 시간 좀 내주시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제 6차 보고서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안들 많잖아요. 그런 거 좀 같이 네,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큰 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